네, 안녕하세요. 래프캠프트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 할 제품은 요 퓨처 1.2죠 이게? 1.2MG 제품인데요. 퓨처는 이미 뭐 저희가 지난해 이 제품이 첫 번째 모델 출시가 됐을 당시에 이미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퓨처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의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지금 그 1.1에서 1.2로 넘어오고 나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점이 좀 궁금한 점이긴 해요. 궁금한 점이긴 한데, 뭐 이 아웃솔에 관련된 거는 뭐 제가 앞에 그 MG 스터드를 다루는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자체로 뭐 스터드에 관련된 거, 이 MG 스터드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추가로 뭐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이거, 이 부분은. 다만 지금 그 퓨처는 어쨌든 네이마르 이슈죠. 네이마르 이슈라는 거는 뭐 현존 지구상에서 가장 개인기가 좋은 축구선수가 착용하는 모델, 게다가 나이키에서 푸마로 갈아탔다는 점, 그런 것들은 되게 어린 선수들한테는 나이키보다는 푸마가 더 좋기 때문에 갈아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무서운 점인데, 힘에. 네이마르 이슈를 제외하면 만약에 퓨처지가 네이마르 이슈가 없이 그냥 출시된 제품이었다고 하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이마르라는 뭐 그 세계에서 가장 개인 기술이 뛰어난 선수 가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이 모델이 일반인들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됐을 때 과연 그 착화, 착용, 그 다음 편의성, 뭐 아니면 어떤 테크놀로지 상에서 다른 제품을 압도할 만한 정도의 어떤 기술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가 하는데 의문이 따르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지금 최근에 뭐 팬텀에서도 봤고, 저희 GT 버전에서도 보기도 했고, 하지만 나이키나 그 다음에 이 푸마 같은 경우에 지금 버전이 한 번 버전이 바뀔 때는 뭐 큰 변화가 사실 없으니까, 지금 이 두 제품을 이렇게 제 앞에 두고 보고 있지만 이 두 제품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텍스처의 무늬가 바뀐 거, 텍스처의 무늬라는 거는 요 앞부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무늬가 일부 살짝 바뀐 거 말고는 뭐 아무런 변화를 못 느낄 정도니까. 그리고 바닥에 있는 뭐 그 아웃솔 플레이트의 패턴 무늬를 약간 변경을 한 거,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이제 차이를 못 느끼겠고, 이 제품이 어쨌든 퓨처와 울트라가 다른 점이, 이제 울트라는 경량화를 추구했다고, 뭐 우리가 무게 자체가 이제 160g대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이라고 보면, 반면에 이 퓨처는 컴포터다 아니면 컨트롤이다 뭐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갖다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보기에 네이마르 이슈를 제외하고 나면 이 제품의 특징적인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퓨전핏 플러스라는 밴드를 채용해놨지만, 이 밴드라는 거는 지금 어퍼의 일부 부분에 한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족부 쪽 이화를 타이트하게 감싸도록 해서 락다운 핏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이미 네메시스에서 그 어질리티 밴데이지라든지 아니면 GT 정도만 되더라도, 아니면 뭐 베이퍼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인 니트류가 사용되어 있고 니트의 코팅이 이 얇게 초박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대개 니트가 갖고 있는 자연적 특성에 비추어보면 사실 이런 밴드핏이라는 거는 크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도드라지게 바깥쪽으로 노출을 시킨 점이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한데, 기본적인 어퍼는 이 퓨처가 이제 푸마의 에보닛을 기초로 해서 초박형 코팅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 초박형 코팅을
이 발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고 이렇게 코팅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걸 지금 그 그리콘츄르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그 코팅 성분이 볼과의 컨택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 어떤 일정한 그립성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그래서 나이키가 그래서 약간은 더 현명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ACC 같은 거 All Condition Controller인가요? 그게 ACC가 하여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뭐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긴 하지만 축구공이라는 게 경기장에 들어가서 공에 경기장에 던져져서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상황에서는 아시겠지만 볼 표면에 대부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에 물을 뿌리기 때문에 그 잔디 위에 얹혀있는 물의 수막을 타고 공이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필연적으로 볼 표면 네, 물이 어떤 형태로든지 묻혀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축구공의 표면을 우레탄으로 만들어도 그 우레탄과 여기에 있는 초박형 우레탄 코팅 사이에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유럽 같은 경우는 볼 표면에 묻어있는 물과 그 다음에 여기 신발에 그 뭐죠? 어퍼에 운동장에 들어가서 물에 쳐주면 이 어퍼 표면에 묻어있는 물과 물 사이에 그 마찰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립을 발생시키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래땅은 어떠냐? 모래는 모래의 미세먼지들의 표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퍼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 묻죠. 그 다음에 모래에 묻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축구공에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퍼와 축구공 사이에 문제가 아니라 모래와 모래 사이의 문제, 물과 물 사이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적 정직한 거는 인조구장, 마른 날의 인조구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정직하고 물론 천연잔디에서 물이 아예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 그립 컨트롤성에 있어서의 그 브랜드가 전달하는 내용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리저너블하다, 그럴만하다고 이제 평가를 해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일반적인 환경,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 축구화에 물론 이제 내구성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코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축구장에 물을 뿌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축구화의 발전, 개발이 또 바뀌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축구화를 개발하는 브랜드들이 저 건조한 지역에 있는 사막이나 중동 이쪽이 전 세계 축구를 제일 잘하고 그래서 공의 특성도 그렇고 그라운드 특성상 뿌릴 필요가 없는 곳에서 축구가 탄생하고 축구가 확산되어 나갔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어퍼가 아닌 다른 형태의 어퍼들로 발전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축구화의 메인 시장 그리고 축구 경기의 특성상 잔디에 물을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은 또 특히 비가 많이 오고 자주 오고 그래서 운동장이 젖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경우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EPL 같은 경우는 38라운드를 치르게 되면 20라운드 이상이 거의 비가 내리는 경기장에 치르는 정도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방수성 그 다음에 여기에 코팅성 이런 것들은 뭐 그 불가피하다. 다만 그렇게 돼서 공의 표면에 물기가 묻어있고 그 다음에 신발 어퍼에 물기가 묻어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립 컨트롤 같은 것들이 발생시키기 어렵다. 물론 이제 그것도 없는 경우 이런 그립 컨트롤 코팅을 안 한 경우보다는 이게 더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매끄러운 그 우레탄 코팅은 오히려 물이 묻었을 때 더 잘 미끄러지게 하는 그 습성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차치하고 어쨌거나 인조 가죽에 밴드 핏을 적용을 한 거 여기가 뭐 끝이 에보니트다 이런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 축구화를 핏을 완성시켜서 여기를 홀드하도록 했는데 이 제품을 신었을 때 이제 느꼈던 다운감 중에 하나는 여기에 핏이 오케이 밴드로 의해서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잡아서 락다운을 형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끈에 의해서 바로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건 좋은데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축구화에 제가 원래 신던 푸마 255 사이즈를 신으면
이 앞쪽에 한 10mm 정도가 남는다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쪽에서 보면 이렇게 남아도 여기 밴드가 좋아지니까 너희들 원래 신던 대로 사이즈대로 신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푸마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발가락이 이렇게 남아서 여기가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밴드니까 이 밴드가 사람이 체중 75kg 이상의 선수가 스프린트로 25km에서 35km, 30km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뛰고 멈추고 하는 과정, 그 다음 공을 차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신발 안쪽에서 발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움직임을 이 밴드가 완벽하게 제어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길이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딱 맞게 신는 게 좋은, 왜냐면 딱 맞게 되는 경우에 강한 충격이 받거나 약간의 이격이 있을 때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발가락 끝에 이제 멍이 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발의 구조에 따라, 발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처럼 어쨌든 축구화를 살 때는 반드시 발끝이 거의 닿았다 하는 정도의 피감이 형성이 되고 길이상으로 그러고 나서 볼 쪽도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느끼면 그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품을 사용하던 입장에서 보면 255라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축구화 사이즈에서 10mm가 남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이즈를 내려서 255로 가거나 하게 되면 밴드 타이트함 정도가 더 강해지니까 이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해지게 되면 이거를 경기 중에 과연 내가 발저림 현상이 없이 안전하게 신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요. 그러니까 네메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네메시스 19.1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예를 들면 초반에 사용을 하고 경기에 들어가서 15분에서 20분 동안은 미세한 저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벗고 그 다음에 발에 혈관 혈관순환을 잘 하도록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집어넣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네메시스가 갖고 있는 밴드 특성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발에 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밴드가 이 신발에 여기 아웃솔 있는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 이 밴드가 누르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혈관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혈관에 혈류를 막게 되면 결국 발의 저림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이마르가 신는 좋은 축구하다 그 다음에 퓨전 핏이 있어서 락다운이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 축구화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MG가 지금 나와주긴 했지만 그 전에 지금 이 MG가 아닌 FG, AG는 스터드가 너무 길어서 못 신었고 그 다음에 요 이전 버전에서 이 MG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이 너무 하드 플레이트에서 단단한 느낌이 좀 강한 편이었고 게다가 스터드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멀티 그라운드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맨땅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인조에서 사용하고 근데 길이상으로는 맞추기가 힘들고 길이를 맞추다 보면 여기를 타이트함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푸마가 어쨌든 퓨처지를 출시를 할 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퓨전 핏 밴드라는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뭐 사실 랩핏에서부터 시도되었던 발에 홀드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푸마가 시도한 이 퓨전 핏 밴드와 함께 FG 모델에서는 이제 다이나믹 모션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갔었죠, 여기에. 그래서 이 축구화에 이 홀드가 되면과 동시에 방향 전환을 할 때 축구화에, 그러니까 선수의 방향 움직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발에 전달되는 충격 아니면 그 방향 전환에 있어서의 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식으로 이 축구화가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는 FG 모델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MG 모델에는 다이나믹 모션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이 퓨처 제품의 가장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퓨전 핏 밴드와 다이나믹 모션 시스템인데 그 둘 중에서 퓨전 핏 밴드의 기술은 우리가 체감을 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한쪽 주요 축의 하나인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일본 모델인 경우에 HG 모델인 경우에는 여기에 경량 페박스에다가 새로운 스터드 설계를 하면서 기존 일본에서 나왔던 퓨처 1.1 HG 제품의 스터드 아웃솔 무게보다 40%를 경량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혁신적으로 일본 SE 모델에서 경량화시켰죠. 그러니까 푸마 일본 친구들이 똑똑해요. 일본 사람들이. 왜냐면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예요.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SG 스터드 그러면 이제 스터드가 둥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블레이드 타입의 쉐브론 스터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무게감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SG는 너무 무겁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일본 애들도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할 정도면 일본 사람들도 충분히 그 정도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푸마 재팬에서는 이 퓨처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HG, AG 스터드를 별도로 설계를 해서 그거를 갖다 붙였는데 그 경우에 페박스 소재를 사용을 한 다음에 스터드 설계를 변경을 함으로써 무게를 대폭 줄였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착용 편의성이 확 높아지기는 하죠. 스터드 상에서 무게가 훨씬 감소되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또 그 HG가 안 나와요. HG가 안 나고 일본 HG는 최근에 푸마 재팬도 다시 일본 사람들에 맞도록 이 FGAG와는 다르게 앞코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지금 한국에는 어쨌든 MG가 그나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조구장에서의 사용의 편의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그런 단계에 오긴 했지만 문제는 이 퓨전 핏이라는 밴드가 갖고 있는 특성, 그 탄력성 자체가 길이를 맞추거나 그 다음에 발볼의 폭을 맞추는 양자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발의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신던 255를 신으면 이 정도 밴드의 타이트함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잘 잡아주긴 하네. 근데 쉽게 말해서 타이트하게 잡아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타이트하게 압박한다는 뜻이 또 되기 때문에 그러한 타이트함 정도를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콱 조아가지고 아우 너무 아프다 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이 상태로 경기에 들어갔을 때 발저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밴드 타이트함 정도인지 아니면 이 밴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발에 성형이 되면서 발에 구체적으로 큰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정도로 밴드 핏이 어느 정도 적응성을 내가 갖게 될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살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게다가 사이즈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만약 250으로 내렸다. 그러면 250으로 내려서 길이를 어느 정도 절충을 받다.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는 255에서도 타이트해서 우리가 판단이 안 되는데 250으로 내려가면서 발볼이 더 줄어들고 하면서 밴드 타이트함이 더 증가하면 그때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 나서 발저림 현상이 생기고 나면 20만원 가까이 주고 돈 축구화를 신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MG다 FG다 AG 이걸 떠나서 우선은 라스트나 신발의 전체적인 핏 이런 것들이 내 발에 맞았을 때만 이 축구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페이스 타입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아웃솔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퓨처는 그 부분이 사실상 복불복이다. 예. 그러니까 잘 맞을 수도 없고 사람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굉장히 랜덤성이 강한 그런 축구화가 된다는 거죠. 지금 1.1 두 개를 사실상 비교를 한다고 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이 어퍼 텍스처의 무늬를 변경한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 에보니트 사용하고 또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쪽에 푸마의 이 레트릭 로고 퓨처의 레트릭 로고도 큰 차이가 없고 비켓 로고의 위치나 이런 것도 다 똑같고 뭐 밴드도 똑같고 그 다음 힐 카운트를 처리한 것도 뒤쪽을 이렇게 보면 똑같아서 사실상 1.2다 1.2 이거는 뭐 1.1이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지금 인솔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비교는 해볼까요? 네, 이것도 두 개가 완전히 똑같고 그 다음에 신발 안쪽에 내부에 처리되어 있는 형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서 사실상 이 두 축구가 1.2에 2점이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안쪽 라이닝 처리되어 있는 방식도 똑같고 코팅의 두께 이런 것도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두 가지는 사실 1.2다 1.2는 뭐 그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사시더라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제 MG 스터드인 경우에는 지난번 MG 스터드에 대한 영상을 따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때도 보여드렸듯이 그 제품 탄성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무게를 달아도 두 제품 사이 이렇게 무게를 비교를 해보면 역시 큰 차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사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이 스터드를 이제 인조구장 이 스터드를 보시면 스터드 수가 확 달라져서 뭐 미세한 무게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줄고 여기 플레이트가 조금 더 유연해진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퓨처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원래 길이, 즉 본인이 이전에 푸마를 신던 사이즈를 먼저 신어보신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내 사이즈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 나는구나, 이 퓨처와는, 확인을 하시고 그 본래 발 길이에 맞는, 자신이 늦 평소 사용하던 발 길이에 맞춘 다음에 이 밴드의 탄성, 밴드 탄력, 밴드의 압박감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야, 이 정도면 오케이다 하시면 그때 이제 그라운드 서페이스 타입에 따라서 축구화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다만 두 제품 사이에 뭐 스터드가 조금 더 많은 쪽이 적냐, 뭐 아니면 뭐 그 조금 적은 쪽이 더 좋으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그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낮고 많은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큰 착화감에 그 차이를 만들어 주진 않으니까. 다만 이제 탄력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신었을 때는 아무래도 1.2 쪽이 더 발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측에서는 좀 낫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이 퓨전핏 밴드가 주는 타이트함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사이즈도 선택을 하면 되고, 이 제품을 신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를 결정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보고, 다만 푸마의 이 퓨처지는 사실은 아주 잘 만들어진 축구화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 밴드가 갖고 있는 뭐 그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이 한계 같은 것들도 좀 명확히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과 .2 사이에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런 걸 보면 푸마로서도 지금 예를 들면 퓨처인 경우에는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죠, 오퍼가. 근데 이제 저 울트라인 경우 완전히 바뀌었는데, 퓨처인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축구화를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스터드의 새로운 설계, 그러니까 다이나믹 모션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 HG든 그 다음에 MG에서는 전혀 우리가 체감할 수 없다. 그래서 반쪽짜리 축구화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되게 브랜드들이 말하는 뭐 예를 들면 뭐 D그룹이니 어떠니 뭐 이런 여러가지 형태의 아웃솔 스터드 상에 뭐 이런 거 변화를 주긴 하지만, 지금 아디다스는 사실 심플해졌어요. 왜냐면 FG, AG, HG의 큰 차별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카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말고는 큰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게 그걸 보면 푸마에서 여기 뭐 다이나믹 모션 시스템이 들어갔다, 아니면 뭐 나이키에서 무슨 뭐 스피드버가 해봤자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모델인 경우라 하더라도 FG라든지 이런 특정 한두 번 모델밖에 적용을 못 받는 거고, 그조차도 사실은 그게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조차도 많은 경우에 특히 천연잔디에서 운동할 수 없는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스터드의 실질적인 그 작동 느낌 이런 거를 우리가 체감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브랜드들이 이런저런 제품이 나올 때마다 여러가지 메시지들을 소비자들에게 던지지만 그 메시지 대부분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퓨처 1.1, 1.2 두 제품 MG 타입을 가지고 제가 이 퓨처지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뭐 에보니트다 뭐 해서 뭐 그러니까 에보라는 건 이제 에볼루션이겠죠. 진화된 뭐 니트다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팬텀 GT의 어퍼라든지 아니면 나이키 아디다스 스피드 플로우 어퍼라든지 이런 거와 비교해서 이게 과연 더 진화된 니트가 맞느냐, 아디다스의 최근 이제 스피드 플로우에서 보여주는 프라임 니트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에보니트가 더 진화된 모델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의문이 따르고, 실질적인 핏감 전체 여성은 과연 퓨처가 이런 핏감을 비슷하게 추구하고 있는 나이키 팬텀 GT 경쟁 모델 그런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상품성이 더 있는 제품이냐, 이제 그런 점도 좀 따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뉴발란스 제품을 리뷰를 잘 못하는 게, 뉴발란스의 예를 들면 퓨러 같은 모델들은 거의 신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경쟁 모델들 아니면 뭐 테켈라 모델 최신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러한 제품이 갖고 있는 성능상 아니면 핏감에서 체감상 더 나은 모델이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시각 기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꼼꼼히 매장에 가서 신어보신 다음에 체크를 해보시는 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냥 MG니까 이게 인조구장에서 잠뽕이니까 이걸 사야겠다, 그래서 이거랑 이게 나왔냐 울트라 나왔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게, 기본적으로 신발의 라스트 족 이것들이 내 족형과 잘 맞냐 안 맞냐 하는 거. 그 다음 텐션,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니트가 들어가고, 니트인 경우에 코팅이 필연적이고 내구성 때문에, 그 내구성을 위한 코팅이 상당 부분 그 텐션을 서로 다르게 되어 있거나 니트의 두께가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음으로써 발을 압박하거나 발을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내 발에 내 족형에 잘 맞는 축구화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제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의 7%밖에 안 되는 그릭 타입이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집션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스퀘어 타입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리뷰 방식이나 제가 착화하는 신발의 선택의 기준과 여러분들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리뷰의 핵심 키포인트들, 예를 들면 길이와 발볼, 밴드 핏의 타이트함 정도, 그 다음에 스터드의 유연성 정도, 그 다음 신발이 전체 주는 무게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장에 직접 가셔서 신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라. 예. 우선은 어쨌든 스터드 타입이 아니라 반드시 어퍼 타입이 우선, 어퍼의 핏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오퍼 핏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서페이스 타입에 맞는 스터드나 아웃솔을 선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퓨마 퓨처지 1.2 제품 MG 제품을 기반으로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 리뷰는 뭐 지난해 저희가 이 제품 퓨처 1.1 제품으로 리뷰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리뷰를 같이 참고를 하시면 퓨처에 대한 이해는 뭐 거의 완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